85번이죠. 85페이지. 정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이므로 정지 조건은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니까 무슨 무효죠?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럼 1번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뭐로 바뀔 가능성이 없죠? 유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확정적 무효로 바뀌는 거죠. 2번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네. 이거 좀 시험법이 좀 벗어난 것 같은데요.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뭐죠? 시작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을이 갑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갚아라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이 돼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며칠부터 시작하냐면 12월 31일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지 조건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효과가 없죠.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조건이 성취가 돼야 효과가 생기고 조건이 성취가 돼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인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 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X입니다. 소급효가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과가 생기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소유권 유보 약정. 아까 했죠, 그죠? 그러면 전축을 인도받았더라도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 월부금을 완납해 비로소 뭐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갑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죠. 매수인은 월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게요 28회 문제니까 재작년 문제죠. 오답 12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면 뭐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 예를 들어서 채무 면제 같은 것은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뭘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는이에요. 동의를 받아도 붙일 수 있고 아니면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동의가 없더라도 뭐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1번을 보시면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질문은 문맥상 X죠. 그죠? 채무 면제는 동의가 없더라도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3번을 보시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그럼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가족법상 행위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죠?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고요.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의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잖아요. 뭐 아들 둘 낳으면 결혼해 주죠. 이런 거겠죠.
법률행위의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합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이거는 X죠. 그러면 지금 1번과 3번이 복수정답인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3번만 정답 처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유추해 보면은 채무 면제는 뭘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니까 동의를 얻어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뭐 한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3번만을 선택했고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좀 억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민법은 매해 이런 식으로 복수정답 시비가 있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가 틀린, 뭐가 답이냐면 확실하게 틀린 거.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두 개가 틀린 것 같다 하더라도 이론 없이 보다 명백하게 틀린 게 뭐죠? 답으로 취급하고 있으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거는 3번만 답으로 취급했습니다. 넘기시면 3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오 맞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정지 조건부 법률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며 원칙이다. X. 조건 성취 효과는 이미 원칙적으로 소급 효과 없죠. 3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럼 뭐가 떠올라냐면 기자가 떠올라야죠. 기, 정, 조, 기, 해, 무가 떠오르면 되죠. 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 정, 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여야 하는데 무효가 된다. X죠. 4번 불법 조건 그러면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그때는 법률이 전체가 다 무효니까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것도 조금 좀 그런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요.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특약으로 인해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을 때 만약에 그것만으로 바로 자동적으로 이행지체가 된다라고 특약을 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물론 뭐가 원칙이죠? 위에 게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5번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X입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뭐가 되죠? 이행지체가 되는 거죠. 또 나을 건 아닌 것 같아요. 4번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기성조건을 정지조건 기, 정, 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니까 무효이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작년도 문제죠.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1번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그 효력을 잃는다. X가 되죠. 2번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이죠. 따라서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X가 되고요. 3번 조건부 권리도 기한부 권리도 처분 보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 기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죠. 기정조 기해무. 무효되니까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맞네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어요. 유효하죠.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므로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물권법으로 갑니다. 98페이지죠. 98페이지 1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X죠. 본권이 아닌 건 뭐죠? 점유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X입니다. 2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X입니다.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 3개밖에 없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죠. 따라서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질문도 X고요.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니까.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는 질문도 뭐죠? X가 됩니다. 2번이죠.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옵니다. 왜냐하면 점유취득시효는 뭐 하면 되죠? 점유하면 되는데 점유는 한 필지 토지 일부도 뭐 할 수 있어요? 점유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1번은 맞네요. 2번 한동의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구분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죠. 3번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를 들을 수 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수목이나 농작물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는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에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4번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죠? 독립된 동산이죠. 동산이니까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를 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농작물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따라서 아무런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는 누구 거죠? 경작자 거가 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거가 아니에요. 명인방법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누구 거죠? 경작자 거거든요. 따라서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X죠.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요. 경작자 거가 되고 그때는 명인방법 같은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갑소의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의 을이 Y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죠. 땅이 갑의 것이고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뭐 했어요? 신축을 해서 을이 건물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거죠.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했어요. 그래서 일부가 누가 살고 있는 거죠? 병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은 건물을 신축한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 갑은 을에게 뭐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갑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 을의 소유니까요. 또 갑은 병에게, 임차인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은 세입자가 해줄 수 없고 누가요? 건물의 소유자가 철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갑은 세입자인 병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갑이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을이 철거하려면 병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병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을과 병이 뭘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병한테 을이 나가라 그러면 병이 뭐라 그랬어요? 계약 기간이 지금 1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나냐 이러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건물은 철거를 못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을은 병을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퇴거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을의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은 을에게 철거를 요구하고 병에게는 뭐죠? 퇴거를 요구해서 건물을 뭐 하게 돼요? 철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보시면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X. 이게 답이고요. 유의하실 것은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뭐죠? 맞는 질문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에게는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래요. 답은 뭐죠? 3번이죠. 넘기셔서 4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다시 한번요.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뭐죠?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X인가요? 이건 요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 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빌라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니까 뭐 받지 못하죠? 반환 받지 못한다.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까? 을, 첩에게 귀속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4번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X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내 땅에다가요, 내 땅에다가 벽돌을 쌓아놨어요. 벽돌을 쌓아놔가지고 제가 소유권이 뭐가 되고 있어요? 침해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벽돌을 다음날 보니까 다 치웠어요. 다시 말하면, 방해가 뭐가 된 상태냐면, 종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방해 제거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에 대해 물권적 물권자여야 하므로 물권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물권 청구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이게 작년도 문제인데 좀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 그렇습니다. 5번입니다.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 이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를 했거든요. 이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제가 가등기 담보권 그러면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저당권하고 글자나 안 틀리고 똑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도 저당권이기 때문에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도 반환청구권은 없지만 뭐는 인정이 되는 거죠? 물권조청구권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1번은 물권조청구권을 가지는 자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유치권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왜 논란이 있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유치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없는 것은 명백해요. 명백해요. 근데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뭐죠? 대립이 있고요. 만약에 방해 제거와 예방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학설에 따른다면 2번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학설이지 뭐에 불과 학설이지 뭐가 아니에요?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해서 함부로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2번도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3번 계약 명의 신탁자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따라서 물권 소유권 없는 건 맞고요. 4번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도 뭐가 없죠? 소유권이 없죠. 그러니까 본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없는 거 맞고요. 5번 부동산 점유취득 시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 소유권 없죠? 그 물권 소유권 없는 거 맞아요. 그럼 결국은 답이 1번, 2번에서 뭐가 돼야 돼요? 복수 정답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2번의 경우에는 이것이 뭐예요? 학설이지 뭐가 아니에요?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해버렸어요? 모두 정답 처리를 해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이므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아마 출제자는 1번만을 답으로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유치권자에게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는데 유치권자에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학설이 뭐죠? 유력하다 보니까 2번까지 뭐가 될 수 있어요? 답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뭐죠? 모두 정답 처리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이 문제를 만약에 풀 때는 뭐만 답을 선택하셔야 돼요? 1번만 답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6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 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어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해제 조건이란 지금은 일단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해제 조건부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해줬는데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원인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됐죠. 원인이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갑에게 소유권이 바로 뭐죠? 복귀가 되므로 해제 조건부 법률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무효가 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 3번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면 이미 소유권을 가졌죠. 그죠? 따라서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맞겠죠. 왜냐하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뭐죠? 완성됐으니까요. 4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합의에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우리가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죠. 앞대가리 생략등기라고 하고, 모두 생략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5번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등기는 갑이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그 등기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21년 돼서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21년이 돼가지고 갑이 병에게 돈 빌려서 저당권 등기를 해주면 을은 병에게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하겠어요? 청구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을은 이 등기 청구권을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병에게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은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병의 저당권 등기는 뭐 되잖아요? 말소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겠죠. 7번입니다.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죠. 2번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건이기 때문에 아예 뭐가 없죠? 등기 능력이 없어요. 3번 상속도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고요. 4번 법정저당권,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답은 뭐죠? 5번이죠. 요거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은 지역권 설정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8번입니다.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4번을 보시면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은 참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률행위는 뭐죠? 계약과 뭐가 있어요? 단독행위가 있죠. 그러면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을 했어요. 협의로. 여기까지는 갑거, 여기까지는 을거, 이렇게 땅을 나눠가지면 이걸 우리가 뭐죠? 현물분할이라고 하죠. 현물분할은 법적 성질이 뭐냐면 교환이에요. 그 다음에 갑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에게 돈으로 줬어요. 이걸 우리가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이죠. 법적 성질은 뭐가 되냐면 매매가 돼요. 병에게 땅을 팔고 병으로부터 받은 돈을 갑과 을이 나눠 가졌어요. 이걸 우리가 대금 분할이라고 하죠. 법적 성질이 뭐예요? 매매예요. 그러면 계약이죠. 교환 아니면 매매잖아요. 계약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4번 현물 분할의 합입니다. 그러면 현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뭐인 거예요? 교환이고 계약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현물 분할의 합에 의하여 공유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뭐죠? 등기를 해야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취지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걸 좀 어떻게 좀 곱씹어 보셔야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등기가 있어야 물권의 변동,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그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뭘 하게 되냐면 재판상 분할을 하거든요. 근데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죠.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뭐죠? 형성권이니까. 형성 판결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돼요. 그죠? 그럼 보자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에 협의가 성립됐대요. 그러면 재판상 분할이에요? 협의에 의한 분할이에요? 협의에 의한 분할이죠. 판결이 안 났어요. 그럼 다시 협의가 안 돼서 재판상 분할하려다가 현물 분할로 뭐예요? 협의한 거니까 교환이니까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죠.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10번입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4번을 보시면 부동산 공유자 중 1위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 전부를 말소를 구할 수가 없다. X입니다. 공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우측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5번 문제 묻고 5번 우측에 매뉴입니다. 부동산에 관해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관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왜요? 이미 뭐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문장이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11번입니다.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이 답이죠.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됐어요. 그러면 물권이 소멸되지 않죠. 예를 들어가지고 등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래도 이 사람의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그 말은 결국 이 사람이 여전히 소유자임을 뭐 받는다는 얘기예요? 추정받는다는 얘기니까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전히 이 사람은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인데요. 좀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뭘 받습니까? 추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자임을 추정받고요. 매매 계약의 유효함을 뭐죠? 추정받고 등기가 유효함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을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전 권리자인 갑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에 대해서도 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2번. 등기부상 물권변동은 당사자 사이에는 다른 말로 하면 갑에 대해서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X입니다. 을은 당사자인 갑에게도 추정됐음을 주장하면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자, 지금 제가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자임을 추정받잖아요. 이렇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의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냐면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기 때문에 3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죠. 자, 이런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고.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죠? 소유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뭐죠? 추정이 깨지는 것이니까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요런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이러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입니다. 그러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추정이 뭐가 돼요? 깨져야 되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되면 그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X. 다시 말하면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등기가 됐다면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죠? 유지가 됩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넘기셔가지고 12번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죠. 자,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심지어 무엇도 인정되지 않냐면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3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죠. 왜 갑자기 밖에 있는 토지라고 써놨은 거죠? 자, 우리가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뭐죠?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이라는 말은 중간생략등기가 뭐라는 거죠? 유효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의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는 기관의 설명은 틀린 거죠. 그러면
갑이 등기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팔고 을이 또 다시 누구한테요? 병에게 팔았고요. 갑을 병이 중간생략 등기에 대해서 뭐가 있대요? 합의가 있다고 나와 있는 거죠. 1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충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더라도 을은 아직도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2번 갑을 사이의 계약이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갑은 병 앞으로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행위 무능력,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모대전에 보호되지 않으니까요.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4번 갑과 을, 을과 병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죠. 자,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를 직접 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누구의 동의는 필수냐면 갑의 동의가 필수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갑이 거부하고 있다면 중간생략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생략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누구의 동의가 필수죠? 갑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갑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에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그럼 무효가 됐으니까 병은 갑은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겠죠. 14번입니다. 을은 병의 토지에 있는 갑소유 X건물을 매수하고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소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마치진 않았어요.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갑, 을이 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인도를 받았지만 자기 앞으로 뭘 안 했죠? 등기를 안 했죠? 그러면 을 매수인은 아직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은 아직도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1. 갑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을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갑 거니까요. 2. X건물로 인해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면이죠. 자, 물권자 총권의 상대방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점유자에게 하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인도를 해줬다면 현재 이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갑이 아니라 누구니까? 을이니까. 병은 을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을은 점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을은 등기하지 않아서 뭐가 없어요? 소유권은 없지만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번 을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갖는다. 맞나요? 이건 또 이거죠. 들으시면 기억날 거예요.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에 과실은 매도인이, 인도 후에 과실은 누가요? 매수인이죠.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과실 수취권은 누구에게 넘어왔죠? 매수인에게 넘어왔으니까 을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권을 갖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을로부터 X건물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을이 또다시 정에게 팔고 정에게 인도를 해줬다 하더라도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정에게도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이유는 금반환 원칙이죠. 지가 스스로 팔고 인도해 준 후에 이제 와서 내가 소유자이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행 판결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1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이죠.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2번 상속도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죠.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란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부정성이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거든요.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에 말소 등기에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경매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을 갖습니까?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죠. 따라서 민사집행법상 경매 매수인은 등기라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기존 건물 멸실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오 맞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이 뒤바뀌었으니까요. 답은 5번입니다. 16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3번을 보시면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입니다. 유효입니다. 그죠? 유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만나가지고 설정 계약을 하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만나가지고 뭐죠? 설정 등기를 했는데 이사는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먼저 뭐부터 할 수 있어요? 설정 등기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은 우리가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전세권자 거기 살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하면 전세권은 뭐 될 수 있어요? 성립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X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맞습니다. 1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X인가요? 자, 갑을 병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지만 등기되면 얘는 뭘 받아요? 처벌을 받죠.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했으면 뭐죠? 유효하다는 뜻이지 그 등기 원인이 뭐하다는 건 아니에요? 적법하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2번 중종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효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수인의 동의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이걸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모두 생략 등기는 뭐죠? 유효하죠. 5번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17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5번 보시면 1번부터 보죠. 1번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용익물권만 소멸시에 걸립니다.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2번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고요.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그럼 이런 얘기죠.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니까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존속기간의 만료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이죠. 5번 갑의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순서가 지금 요 토지에 맨 앞으로 지상권이 있고 그리고 나서 뭐가 됐죠?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상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요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저당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얘보다 뭐가 없어요? 후순위가 없죠. 따라서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병이 저당권자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왜냐하면 병보다 후순위 권리가 없으므로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뭐죠? 점유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